요괴 마을 고스트야.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고스트야, 고스트야 타운입니다.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? 기차역에 아무도 없네. 왠지 으스스한데? 티디야! 티디야! 엄청난 안개네.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? 등불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갈걸요? 어? 등불 사세요. 하나의 단돈 5헤니. 싸다! 무조건 사야지! 이 마을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데? 어디? 이상하군요. 고스트야는 유서 깊은 마을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적혀 있는데요. 하지만 여긴 우리뿐인 것 같은데요. 이거 왠지 요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지. 나와요. 나온다고요? 이 마을에 목 없는 요괴가 있어요. 요괴!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! 세상에 요괴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! 뭐야 이건? 이건 투구 같은데요? 이게 지금 왜 굴러오냐고! 잠깐만, 설마 장난이지? 제기야, 저거 오지 마! 그만해, 랜슬롯! 겁먹고 있잖아. 어? 당신은... 몬카트!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스포츠다! 메갈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라! 가라, 드라카! 로 내 이름은 루이드 브로이 14세. 그리고 이쪽은 내 몬스터 랜슬롯. 롯.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. 놀라셨다면 미안합니다. 아니에요. 제 이름은 세나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수많은 곳을 가봤지만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은 처음이군요. 이쪽은 진, 그리고 드라카. 제 친구들이에요. 잘 부탁해! 티디야! 그대도 몬카트 선수인가? 그럼! 엑스퍼트 등급이라고! 놀라운 어? 인연이군. 나도 엑스퍼트거든. 어? 난 지금 몬카트 수행을 위한 여행 중이다. 이 마을 사람들이 요괴한테 시달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. 그럼 요괴를 물리치려고 오신 건가요? 네.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기사의 의무니까요. 에? 나도 언젠가는 기사가 될 몸이라고! 어, 그래? 그렇다면 어느 쪽이 이 마을의 요괴를 물리칠 자격이 되는지 승부를 겨뤄보자. 뭐? 요괴를 물리친다고? 티디야, 티디야! 아, 뭐, 물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요괴라면 조크 경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뭐. 다들 어디 갔지? 티디야? 어? 진! 어디로 간 거야? 큰 소리 내지 마. 아까 그 목 없는 요괴한테 들키면 어쩌려고. 아니, 그것도 그거지만
미아가 되어버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언니? 에이, 저기 불빛이 보이는데요? 아, 살았다! 왠지 으스스해 보이긴 하는데 들어가 볼까? 저 실례합니다. 누구 없어요? 어서 오십시오. 아, 시끄러워. 아버지, 대체 뭐 하시는... 어? 아버지? 니켈, 손님이 오셨구나. 슈바인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기... 혹시 다른 호텔은... 없습니다. 이 호텔 지배인 가르바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해요.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. 주변에 상점들도 많고 관광객들도 넘쳐났지요. 그런데 반년 전부터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하루도 맑은 날이 없었죠. 게다가 요괴들이 마을 안을 어슬렁거리기까지 하니 여기에요?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여러 개 있던 호텔도 저희밖에 남지 않았답니다. 그 마법만 완성되면 이런 안개 따윈 금방 사라지게 할 텐데. 니켈,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냐? 뭐지, 이 소리? 그 녀석이군. 고스트라이더가 또 폭주하고 있어. 고스트라이더? 저게 고스트라이더? 맞아요. 밤이면 밤마다 사냥감을 찾아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. 사냥감? 고스트라이더와 몽카트 경기를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요. 지옥? 튀겨! 드라카가 그런 건 다 엉터리야 라고 말하는데요.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고스트라이더에게 도전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 행방불명됐거든요. 엄청난데? 그러니까 저 녀석이 이 마을 요괴들의 두목인 거잖아? 그대가 말한 대로다. 저 고스트라이더만 쓰러뜨리면 다른 요괴들도 틀림없이 사라질 거야. 쓰러뜨린다고? 그래, 가문의 명예를 걸고 고스트라이더를 반드시 물리쳐서 이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주겠다. 고스트라이더는 고스티아 서킷을 본거지로 하고 있어요. 서킷단은 요괴들이 우글우글 할 테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. 정말로 가는 거야? 튀겨! 한심한 녀석, 가슴을 더 쭉 펴라고. 진정한 기사는 요괴 따위 무서워하지 않아. 정말 드라카가 그렇게 말했어? 조금 부풀리긴 했지만. 가자, 랜슬롯. 이 마을의 요괴들을 모두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는 거야. 진, 우리도 가요. 잠깐만! 진이랑 애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? 배고파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단 말이지. 이럴 땐 비상식량을 먹어줘야지. 잘 먹겠어. 뭐지? 어떻게 된 거야? 너도 길을 잃었어? 뭠? 동료들을 찾으러 간다고요?
아까 안개 속에서 잃어버렸거든요.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. 안개 속은 요괴들의 소굴이에요. 너무 위험합니다. 잠이 안 와? 진이랑 애들이 걱정돼서. 공주님 조심하세요. 완전히 골아 떨어지셨네.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애들 찾으러 가자. 지배인이 안개는 위험하다고 했는데 괜찮을까? 하지만 이 안개는 절대 거치지 않는다고 했잖아. 그렇긴 하지. 이 시간에 뭘 하려는 거지? 이게 다 뭐야? 다 봐버렸군.